안녕하세요. 맛방입니다. 4월 17일 저녁에 방송된 KBS 생생정보 택시 맛객 택시 기사님이 추천하는 맛집은 충청남도 아산으로 갑니다. 아산시 권곡동에서 함흥냉면과 수육무침으로 유명한 47년 노포 함흥면옥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냉면 수육무침의 달인 265 달인이 운영하는 집으로 아산시가 인정하는 아산 맛집입니다. 온양 온천역 1번 출구에서 나와 현충사 방향으로 8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메뉴는 함흥냉면, 물냉면을 비롯해 비빔냉면, 회냉면이 있고 특별하게 수육무침이 인기가 많은 집입니다. 피크 시간에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집인데요. 입에 착착 감기는 비빔냉면은 보기만 해도 침이 고입니다. 먹어도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맛이라고 합니다. 손님들은 양념장이 달콤 새콤하면서 담백해서 한번 먹은 손님은 다시 찾게 된다고 합니다. 비빔냉면 양념장의 비법은 자연스러운 단맛을 위해 설탕 대신 사과, 배 등 과일을 곱게 갈아 고춧가루와 섞어주고 여기에 정성스레 담근 개복숭아 청과 사골 육수를 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텁텁한 맛은 잡고 깊은 맛과 감칠맛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15일 동안 숙성을 시켜야 고춧가루 특유의 냄새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양념장과 사골 육수를 붓고 쫄깃한 면을 양념장과 어우러지도록 버무려주면 새콤 달콤 매콤 3박자를 모두 갖춘 비빔냉면이 완성이 됩니다. 또 다른 인기 메뉴는 바로 수육무침입니다.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는 수육무침은 인기가 어마어마한데요. 매콤한 비빔냉면과 같이 먹게 되면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쫄깃쫄깃한 면발과 야들야들한 고기의 만남은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수육무침의 비법은 기름기가 적은 아롱사태 부위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롱사태를 1시간가량 푹 삶아주고 양념장의 재료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주인장은 일대 어머니가 개발한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간장에 생강, 양파, 대추를 넣어 끓여 만든 건강한 재료만 넣어 만든 간장 양념에 무쳐내면은 47년이라는 세월이 담긴 수육무침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수육무침은 집 나간 입맛도 금방 돌아온다고 합니다. KBS 생생정보 택시 맛객 택시 기사님이 추천하는 맛집 아산에서 3대를 이은 47년 전통의 노포 함흥냉면과 수육무침으로 유명한 함흥면옥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